어이 시끄러워. 어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아이고. 오케이. 오 진짜 크네. 아 동훈이 더러운. 아! 왜 그래? 아. 진짜 리액션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요번에. 근데 오늘 막 이따 게임하고 막 그래요? 네. 뭐 어차피 저희는 뭐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뭐 영화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뭔가. 뭐 헬기 뜨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어. 거기 진짜 그 역할 맞죠? 뭐야? 진짜 그 역할 맞죠? 뭐야? 아 진짜 뭐야? 아, 나, 잠깐만 나,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와. 누가 나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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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때렸어? 아 말도 안 돼요. 여기 맞았다니까. 에이 왜 그래? 여기 두 방. 원한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저는 카메라도 보고 있는 거 같진 않고. 혹시 때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아 시간 충분하다니까요. 아 왜 딴 데 보세요? 뭐야 잠깐만. 아 뭐야? 야 이거 와 있지? 아 벌써 누가 맞는 거야? 진짜. 아 나 진짜 맞았다니까. 농담 아니고. 아 런닝맨이 이런 거예요? 아, 항상 못 믿어. 이게 녹화한 거 확실하게, 확실하게 맞으시죠? 진짜 확실하게 맞았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미치겠다. 뭐야? 미치겠다. 봐. 어? 여기 뭐야? 아 잠깐만.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아, 카메라가 있어? 와 이거 아 정국이 형이랑 재석이 형은 어딨어요? 지훈 누나랑? 아 나를 체크한다. 나? 아 이거 용의자니까. 아니 기영이 형도? 고소할 거야 내가 고소. 아 너 뭐야? 런닝맨 폭행 사건. 야 우리 고소할 거야. 내가 고소하는 거야! 저 동공훈 변호사 아닙니까? 동공훈 변호사. 뭐라고요? 아, 그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아니, 저 자리하세요. 뭐 내가 이런 사건 한두 번 맡아보는 거 아니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아, 나 참. 선생님. 야, 선생님 그렇게 저 그러시는 거 압니다. 없는 일과 만들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뭐라고, 아니 저기 네가 죄송한데요. 네가 맞냐고. 아, 네가 불리하니까 말하지. 맞았다고 여기를. 어디 하죠? 그만 얘기해. 아, 불리하니까. 진짜. 진짜. 우리 저기. 말려들지 말고. 진짜 같았어. 괜찮았지? 복 빠져들었지? 그만 얘기하라니까. 그, 저, 모든 건, 저, 예, 법정에서 가리면 되니까 좀 기다리고 계세요, 아저씨. 아이, 나 참. 아유. 저, 맞아, 저 사람 불이야. 봐라, 저 봐. 저 사람 불이 내 귓방망이 때렸어, 귀를. 저 봐라, 저 봐라. 분명히 있어, 저 중에. 저 봐라, 저 봐. 분명히 있어. 예. 위자료 엄청나게 청구할 거야. 어? 와, 인상 봐라, 인상 봐라. 진짜, 인상 진짜. 봐라. 네. 야, 내가 누구한테 맞았을까? 적어도 정가 와! 적어도 정가 와! 오! 정명은! 어디 하는 소리지? 당신이 때렸잖아! 귓방망이를! 내가! 그래요! 언제! 아까! 양쪽을! 참으세요, 참으세요. 증거 있어! 증거 있다! 누가 뻥겨졌다! 저 개강 씨 참으세요. 예, 예. 법정에서 가리면 되니까. 예? 검사님들 꼭 잡아주십시오. 꼭 잡아주십시오. 꼭 잡아주십시오. 법의 이름으로. 내가 저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판사님이 이렇게 나온다, 판사님. 어? 판사님이 경호원 어? 벤토벤 아니셔? 벤토벤? 어? 벤토벤 아니셔? 벤토벤? 쟤 뭐? 어? 모차르트 아니야? 벤토벤? 아니, 예술가 같은데 예술가? 쟤라니? 재판장님한테 사건 번호 157 일명 암시 총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진짜 그 역할 맞죠? 어, 왜? 어 뭐야? 정장이 뭐지? 뭐야? 뭐야? 왜? 왜? 아, 진짜 뭐야? 아, 잠깐만 나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때렸어? 아니 말도 안 돼요. 여기 맞았다니까. 에이 왜 그래? 여기 두 방.
먼저 검사 측 네. 수술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 이제.